친해졌어요. 진짜 친해. 고등학교. 아니 여기 앉아가 이제 손이 차고. 예. 찬양 좀 해줘요, 찬양. 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262장 주님 뜻 따라 살기로 했네. 나의 소망을 살피시사
목사님 또 말씀드려야 되니까 오랜만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장선생님 기도를 해주시고 기도할게요.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신 아들들 만드셔서 함께 기뻐하시고 만나시고 사랑을 주고받는 이 거룩한 안식일 주셔 감사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더럽혀졌지만 오늘도 아직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또 너 참 잘했다 그래 용서한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 오늘 듣고 아멘. 주님 안에 편히 쉬고 오늘 행복한 안식일 축복 많이 받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제가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왔지만 이와스 이 구리에 있는 삼육학원을 어학원을 축복하시고 아멘. 이곳의 원장님으로부터 많은 반생에게 이르기까지 또 여기에 수고하신 선생님과 많은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날로 번창하는 학원이 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구리시에 드높이 바라는 아름다운 기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성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친히 그를 통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방송 준비했는데 하는데 그거요. 오늘 희승이가 저기 희생병원교회에 순수 맡아서 거기서 원격으로 지금 조정하겠다고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바로 방송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여러분께 인사하시고 방송하시고 되겠습니다. 청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식구가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다정하게 일주일마다 어김없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 친형제라도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그만이에요. 다 살림이 다르고 집이 다르고 식구가 다르니까 말로만 형제지 별로 형제하고 싶질 않아요. 같은 한 어머니, 한 아버지 자식들인데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어김없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잖아요. 이런 형제가 어디가 있어요? 그걸로 와서 우리의 천재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일한 자손들이다.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건가 한 번에 쓰세요. 한 번에 쓰세요? 네, 그게 기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마음이 평안하세요? 마음이 좀 안 좋을 때, 좀 약간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좀 속상하고 머리 아프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살 수는 없죠. 그러죠? 네. 가정에서도 그러고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또 나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끊임없이 물과 돌이 부딪히듯 부딪히고 삽니다. 여러분 시내 물가에 앉아 있으면 소리가 듣기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네? 좋아요. 시내 물가에 앉아 있으면 소리가 듣기 좋죠? 네. 그런데 왜 좋아요? 돌과 물이 부딪히니까 좋아요? 와, 그 말씀 멋있다. 돌과 물이 부딪히니까 좋아요? 아, 네. 안 부딪히면 소리가 안 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부딪히니까 좋은 거예요. 손대로 어려웠어. 이게 부딪힌다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네. 이 부딪히는 아름다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부딪히면 나쁜 줄 알고 안 부딪히느라고 애를 쓰고 그냥 고민을 하고 한번 부딪히면 못 견디고 그냥 죽으려고 그러고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딪히면 내가 더 세게 부딪히려고 그러고 그렇게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돌이 부딪히면 협화음, 아름다운 협화음이 나는데 저분이 누군가? 아이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물과 돌이 부딪힌다. 네? 우리가 이것만 배우면요 누구와 부딪히는지 아름다운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물과 돌이 부딪히는 그 원리만, 그 비밀만, 그 부딪히는 자세만 알면 어디서 누구하고 부딪히든지 아름답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어서오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정 공부 오늘 내용보다 더 중요합니다. 물과 돌이 부딪히는 그 비밀만 우리가 터득을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하고 언제 무슨 일로 부딪히는지 간에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아멘. 안 그래요?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좋은 소리가 나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그런 사람을 부딪히기 싫어하잖아요. 부딪히면 불협화음이 나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괴로워지니까. 또 너무 자주 부딪히면요 같이 못 살게 되고. 내가 우리 손자한테요 한이가 지금 5살이에요 4살때 물었어. 4살때 한이야, 저 소리가 물실에 앉아서 내가 우는 거야. 저 소리가 무슨 어떻게 소리가 나는 거냐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얘가 영리해 가지고요 문하고 돌하고 부딪혀서 소리가 나요 그러는 거야. 어린애가 그러면 그 물하고 돌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물소리예요 그래. 그래서 아니 돌하고 물하고 부딪히면 왜 돌소리라 안 하고 물소리라 하냐 하고 물었어요. 아니 돌소리라도 되는데 돌소리라고는 안 하고 물소리라고 하냐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내가 기가 막혔어. 그래서 답을 묻고는 경계같이 생각하거든요. 돌은 가만히 있고요. 물이 흘러가니까 물소리가 나는, 물소리라 그래요. 그러는 거야. 이거는 어른도 하기 어려운 대답이야. 돌은 가만히 있고 물은 흘러가면서 물이 부딪히니까 물소리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물과 돌이 부딪혀서 돌소리가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물과 돌이 부딪혀가지고 돌소리가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돌소리 안 나죠? 네. 물소리가 나지 돌소리가 안 난다고. 안 나는 이유가 뭐죠?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하도 되나 물어볼까요 다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예, 네, 돌이 가만히 있으니까 물소리만 나는 거예요. 돌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딪힐 때는 누가 가만히 있어야 돼? 부딪힐 때는 누가 가만히 있어야 돼? 어른이 가만히 있어야 돼. 네. 좀 더 무겁고, 좀 더 강하고, 좀 더 센 쪽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리고 흘러가기를 좋아하는 쪽이 소리를 내야 돼. 이해가 좀 되려고 해요, 안 해요? 잘 모르겠어요. 멋있어요. 모르겠어요. 흘러가는 사람이 소리를 내요. 인간은 네. 흘러가는 사람 안 내잖아. 잘 부서지고 잘 흘러가고 잘 변하고 더 부드럽고 더 약한 쪽이 소리를 내고 강하고 다음에 센 쪽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근데 인간사는 안 그러잖아요. 큰 사람은 그걸 배워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우리가 부딪히면 물소리가 난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소리 난다 이거예요. 이거는 내가 나를 보니까 그것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 나는 부딪히면 내가 더 큰 소리를 내.
레아가 그들을 내고 살아왔더라고. 딱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그냥 깨달았잖아요. 아멘. 이것도 그냥. 그 소리 내는 사람들 좀 붙잡아도 않고 목사님 좀 고쳐주세요. 그 소리 내는 사람들. 이게 깨닫기도 쉬운 건 아니야. 그래서 뭐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똑똑한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이 돌을 만나면요 기분 되게 좋아해요. 물이 돌을 만 돌이 없는 물 있는 곳에 물은 별 재미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근데 돌이 막 바위가 있고 이런데 흘러가는 물은요 그 바위한테 되게 감사해요. 그리고 자기 살만 났잖아요. 살판 났어요. 그 막 흘러 막 마음대로 흘러가잖아요. 소리를 내면서 온갖 소리를 내면서 돌에 따라서 가장 소리를 다른 소리를 낸다고 돌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어요. 자 여러분 그저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대학병원을 갔어요. 우리 집사람 눈 수술한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기다리다가 어떤 아줌마를 하나 만났어. 네, 괜히 쓸데없이 이 말을 걸기를 좋아하거든요. 쓸데없이 모르는 사람하고 쓸데없이 말 걸기를 좋아해요. 일부러 걸어요. 왜 걸으냐 그러면 그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우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예요? 그 이야기를 후대 걸어가지고 뭔가 배우려고 일부러 말을 걸어요. 우리 사람 기겁을 하지. 왜 뭐 누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하느냐고. 그게 뭐 신뢰 그거는 별로 아니고 내가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 아주머니가요 폐암 3기 때 몇 년 전에 폐암 3 지금 80이야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의사가 유명한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나 수술 안 한다고. 내가 살만큼 살았는데 뭐 지금 뭐 몇 년에 수술하겠다고 수술하겠나. 그냥 아프면 말다가 죽겠다고. 그냥 이대로 죽는 게 낫지. 내가 왜 수술을 해서 해봤자 뭐 몇십 년을 더 살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 수술 안 왔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화를 내더래요. 의사가 수술을 하라고 해야 할 판인데 해야지 무슨 건방지게 수술 안 하겠다고 하느냐고 화를 내더래요. 그것도 유명한 의사가. 그러거나 말거나 수술 안 했대. 안 하고 집에 왔는데요. 와서 이제 그 마늘만 누가 흑마늘 뭐 쪄서 먹으면 좋다고 막 그 말을 듣고 계속 그것만 먹었대요. 계속. 그래서 그랬는지 뭐 어쩌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뭘 먹었냐 물어보니까 그래요. 그 술 안 하고 뭘 먹었냐 물어보니까 그래. 그런데 그냥 나서 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폐암도 낫는구나 이런 딱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막 생명을 맡기고 환해져 버리니까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 그냥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뭐 더 살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그냥 아프고 그 다음에 죽게 되면 죽지 뭐 그러면서 편하게 마음 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암이 나와버렸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 나 그래도 나도 폐암 한번 걸려 봤으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해보게 네. 한번 해보게 그 전에 해보시죠. 그 전에 그전에는 그게 못하니까 안 되니까 가짜로 만들잖아요. 진짜로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배웠어요. 자 그럼 그렇고 오늘 추수꾼에 대해서 합니다. 추수꾼이 지금 시간이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 자 질문만 합시다. 죄인을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렇게 보는 눈하고 이렇게 보는 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발표는 좀 이상하니까 세모를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나쁜 놈이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다른 상대방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나쁜 놈, 마음에 안 든다, 만나기 싫다, 비난하고 싶다,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 별로 마음에 안 들 때, 좀 이상할 때, 좀 좋지 않은 것 같이 보일 때, 그 사람을 보는 눈, 김길태를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저런 놈은 당장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3분의 2 이상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죠? 김길태를 보는 눈이 그렇게 달라요. 국민들 보는 눈. 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이에요. 회사에서 사장이 직원들을 보는 눈, 잘하는 놈, 못하는 놈, 똑똑한 놈, 똑똑하지 못하는 직원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이기적인, 좀 헌신적이고 봉사적인 정신을 가진 직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는 눈이 어떻게 회사의 운명을 결정해요? 직원들을 보는 사장의 눈이 그 회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장래를 결정해요. 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걸 묻는 질문이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가, 이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생각하고 살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을 생각하는 자아의식,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뭐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뭐 이번 뜰에서 말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뭐 불의를 위해서는 내 의의를 위해서는 내 목숨을 걸고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구에게도 지기를 싫어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사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가? 이게요, 그 사람의 생활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고, 행복과 불행을.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해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심각하게 그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보통 목사들은요, 합회장이 인사권이 있습니까? 합회장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인사권이 있습니까? 그죠? 또 뭐 모든 직장인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 직장의 책임자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신경이 쓸 거예요. 모든 직장인들이. 근데 나는 그런데 그런 걸 일부러 부정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부감, 반항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어요. 그리고 남에게 그 사람이 잘 보이려고 애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잘 보이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해서 써본 적도 없어요. 내가 내 생인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이지, 내가 뭐 이거 저 사람이 다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내가 무슨 좋게 보이려고 하는 적이 없어요. 그건 싫더라고요, 그게.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그렇게 할 수 없는 상대가 하나 있어요. 이런 상대가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네? 아니, 한 사람만 말해봐요. 아내. 나도 아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아들이더라. 아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아주 두려운 질문으로 나에게 다가오더라고. 읽어가지고 아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아주 심각한 질문을 내 가슴속에 꽂히더라고. 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다른 일에 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들이 나를 별 볼 일 없는 아버지로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다고 내 아들한테 잘못했다고 빌릴 수도 없고, 뭐 아들을 불러다 놓고 무슨 가르치거나 뭐 설교를 할 수도 없잖아요. 아내 같으면 싸울 수도 있지만 아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더라고, 나한테. 아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한 번은 딸이, 우리 딸이요, 위생병원에서 간호사인데, 그 사람은 그 위치가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에. 근데 와서 집에 와서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은 다르잖아. 그래요. 유명한 사람은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르잖아.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보니까 품성이 좋더라 이러는 거야. 유명하고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목사님들은 품성이 다 좋더라. 그 말을 내가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눈으로 가봤다니까요. 야, 내가 유명하지 않은 것은 품성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내가 유명한 목사가 못된 것은 내 품성이 안 좋아서 그런다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 아,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내 딸을 못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나왔어요. 그렇다고 뭐 어때? 하고 딸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 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 암시적으로 거기 포함되어 있는 그 딸의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품성이 안 좋게 안 좋은 애다. 설교 잘해서 유명하다고 했으면 차라리 낫지. 나는 설교 못한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하니까. 근데 품성이 나빠서 유명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야, 진짜 할 말이 없대요.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가, 이게 그 사람의 품성도 결정하고 인격도 결정하고 운명도 결정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사는가, 이 질문을 잊어버리고 살냐? 이 질문을 자기에게 안 하고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 돼요. 더 잘 뜰 수 없는,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이 없어진 사람이 된다고. 그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많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사는지는 몰라. 질문도 안 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지. 자, 그렇게 하고요. 죄인을 보는, 이거 또 못 할까 봐서 답을 하고 갑시다. 죄인을 보는 눈은요, 비난적인, 비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보는 눈하고, 죄인은 사람이 좋아요, 싫어요? 김길태를 보고 좋아, 착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김길태를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보는 눈이,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죽여야 된다고 그러지. 근데 김길태가 태어날 때는 죽여야 할 놈이었어요?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가 엄마 젖 먹고 클 때는? 착한 아이였어요. 아주 착한 아이였어요. 근데 그렇게 나쁜 인간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고 환경과 사회 전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벌 누가 받아야 돼? 예? 김길태가 받아야 할 게 아니고 누가 받아야 돼? 그 착하게 태어난 아이를 그렇게 만든 이 사회 전체가 받아야 돼. 사회 전체, 환경, 모든 다른 사람들 다 공동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건 딱 빼놔. 전부 전체 다 100% 빼놓고 김일태 그놈만 100% 나쁘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다 건져서 가두고 죽이고 이래. 합법적인 살인이지. 법적 살인이라고 그러구나. 법적 살인. 법살이라고 해요. 작게 말하면 법성. 법이 사람을 죽인다 이거예요. 무자비한 법을 만들어 놓고 보복성. 보복성. 보복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해결될 줄 알아요. 해결돼요? 아니요. 그런 김글대 같은 놈들을 생겨서 다 죽이면 그 다음에 안 생겨납니까? 더 많이 생겨나요. 이상해. 그런 인간들이 더 많이 생겨나. 죽이면 죽지 뭐. 이러고 더 많이 생겨나. 그러니까 이 보복성 법은 사람을 교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갔다 착한 사람 뒤에 나온 사람 없어. 거의 없어요. 몇 명 있긴 아니면. 자, 죄인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예수님 어떻게 봤어요? 악인과 악인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악인을 보면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악인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약한 사람으로 봤어요. 아버지 저희를 날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마음은 착한데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바탕은 좋은데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허용하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회개만 하면 좋은 사람 된다고 믿어주고
그렇게 보셨다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악한 사람을 예수님은 마음이 약한 사람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동정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측은지심이라고 그래. 측은지심. 사단의 측은지심 있죠? 측은지심이 뭐예요? 사람의 기본적, 사람 인격을 입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단 마음이 있어요. 12지심, 15지심, 뭐, 네? 또 뭐, 사장지심과 함께 측은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좀 젊어져도 불쌍히 여기고, 미워하지 않고, 이 사람 때문에 난 젊어져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이 내 돈 1,000만 원 떼어먹었어.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나쁜 놈이라고 해야 돼? 네? 나쁜 놈이라고 상종을 해야 돼? 이 사람하고 다녀야 돼? 무슨 어려운 형편이 있을 거다. 나도 그런 형편을 당하면 그럴지도 모른다.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응? 허용해주고, 이러면, 그걸 정의심이라. 불쌍히 얘기하면 얼마나 괴로울까. 내 돈 1,000만 원 떼어먹고, 내가 괴로운 것보다 그 사람이 더 괴롭겠지. 하고, 불쌍히 여기고, 인정해, 이해해주고. 그러면, 그것이 죄인을 보는 여성의 눈이었어. 세리나 장녀를 봐도 불쌍히 여기고, 동료들, 강도들을 봐도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걸어 죽인 악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 불쌍한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죄인을 보는 눈이다. 우리는 이 마음을 배우고자,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 시선, 이 관찰 방법, 그걸 배우고자 교회 다닙니다. 여기 교회 다니면요, 천당하고 교회 다니, 그런 목표를 세우고 저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네, 복받, 하나님한테 복받고 천당 가려고?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라 그래. 자기가 뭐 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그런 이적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싫어해. 네가 뭐 받으려고 나 믿냐? 너희가 뭘, 내한테 뭘 못 얻으면 안 믿으려고? 그러나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인들을 바라보신 눈을 나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그런 인생관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닐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자기가 뭐 천당 가려고, 뭐 축복이나 받아 먹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은요, 그건 우상숭배야. 그거는 우상숭배라 그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우상숭배야. 그건 뭐 제가 얻으려고 비는 거니까. 뭐 얻어먹으려고. 축복을, 뭐, 또는 기적을 자기가 받으려고 다니는 거니까.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 우상숭배가 뭐 저리저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우상숭배자들이 수두룩해요. 교회 안에도. 목사들이 그걸 가르쳤어.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숭배하라. 우상숭배야. 더 무서운 우상숭배야. 부처님이나 무슨 다른 것을 우상으로만 섬기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를 우상으로만 섬기는 게 더 무서워. 그 치료가 불가능해. 죄인을 보는 눈,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 우리 앞에 내 앞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의인이 많아요? 죄인이 많아요? 죄인이 많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아요? 안 드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 누구한테 물어볼까? 나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들어요? 그건 피상적인 관찰이야. 같이 안 살아봐서 그래. 몰라. 모른다. 우리 사람한테 말하면요, 바로 말 안 해. 똑바로 말 안 하고,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말하는가? 대답을 안 했냐, 그러면. 안 한다니까, 나는. 예. 이 눈을 배우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악인들을 보시던 그 눈을 우리도 보고, 가지고 살자, 이겁니다. 의미의 반대는 아시겠죠? 50만큼 좋은 나쁜 사람인데 100만큼 나쁘다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살면 저 사람은
잘한 점이 그래도 한 50까지는 되고, 잘못한 점이 한 40까지 돼. 근데, 잘하면서 딱 빼놓고, 잘못한 점 한두 가지 가지고 이 사람을 나쁘게 보고 살아. 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어요.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한 70점쯤 되는데, 내가 30%는 잘못이 있고, 그 사람들은 내 잘못, 잘하는 점은 안 보고, 내 잘못한 점만 뻥튀기 해가지고, 침소봉대에서 보더라고. 아, 내가 죽겠어요, 그냥. 아주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나를, 내 나쁜 점을 보고, 그것만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싫어요. 보기가 싫어. 상대하기가 싫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살면서 네가 제일 좋은 사람은 내 수많은 단점 중에서 한 몇 가지 장점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 그렇게 또 만나고 싶고 전화라도 하고 싶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눈으로 같이 살자 이것입니다. 우리도. 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난 이건 그냥 일사천리로 가겠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라. 뭐 있죠?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뭐라 그랬어요? 예? 네? 예. 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뭐 한다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다. 이 과실을 맺는다는 무슨 짓이에요? 침례 숫자 많이 낸다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침례 숫자? 침례금 많이 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과실?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눈에 보이는 봉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과실. 성령의 열매? 그건 이제 성경에 있는 답인데, 그 답을 정말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묻는 질문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 맞는데, 그걸 진짜로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자는 거예요.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과실. 과실, 한자로야 분명히. 그랬어요? 과실이? 과실이에요. 그 열매죠, 열매. 결과로 생긴 열매를 과실이라고 그래. 열매. 사람을 열매로 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열매가 뭐예요? 과실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7가지? 어려운 줄은 지금 좀. 성령의 열매 7가지예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의상과 사비와 양상과 충성과 여 절제니 그게 다 과실이야? 아 근데 나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 과실을 맺어야 하나님 경우 돌린다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맺은 어떤 과실 그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8가지네? 8가지야? 오래차고 빠졌냐? 9가지야? 네. 오래차고 빠졌냐? 그 9가지 다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여러분 과실은 눈에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요? 느껴지기는 해? 느껴지기는 다른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과실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차움, 자비, 양상, 충성, 실제 이런 것은요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것인데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해요. 잘 보면 보이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과실이라고 말해요. 과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과실은 그런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실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 이것이 과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 그걸 우리가 가지는 것을 과실을 맺는다 그래. 하나님이 찾으시는 과실이야. 무슨 어디 쓸모가 있어 먹을만해서 그런 과실이 아니고 이용하고 쓸모가 있고 뭐 먹을만하고 뭐 이런 무슨 어떤 그런 그 결과적인 어떤 이득이 되는 어떤 결과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야 마음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 그걸 우리가 가질 때
과실을 맺었다고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이 마음을 얻고 뭐 겉으로 무슨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것은 과실이 아니야.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 예수의 마음, 곧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게 죄인을 보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죄인을 보고 동정하는 불쌍히 여기는 책임지심을 가진 마음이야. 그 마음을 예수님은 과실이라고 말해. 추수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필요한 게 맞이하는 거예요? 선교자라는 거예요? 전도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루시는 거예요? 아니고 마음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과실이야. 이해하시죠? 내가 성령을 받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예, 성령 받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성령 사용합니까? 예? 성령 받으라! 하고 막 손을 질러. 성령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통성 기도를 하고. 그럼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써요? 뭐 하겠다는 거야? 예? 성령을 받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과실 성령을 오해하고 있는 거야. 성령을 착각하고 있는 거야. 성령을. 성령을 받아라 하기 전에 성령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다 이해를 시키고 표현이요. 성령을 받으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표현 자체가 성령은 주고받는 게 물질이 아니잖아요. 성령은 주고받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을 받다니 뭘 받기는 뭘 받아. 자기가 줄 수가 없어. 하나님 주셔야 돼. 전기. 전기에 딱 꺼보면 전열기구에 전기가 들어오죠. 그럼 전열기구가 전기를 받은 거야? 전기를 받은 거죠? 네. 그럼 성령이 그런 거와 비슷해? 왜 성령이 어떻게 딱 꼽으면 나한테 들어오는 전기 그런 거야? 에너지야? 성령은 설명하기가. 설명하기 뭐다 했어? 성령은 에너지예요? 하나님이에요? 에너지 곧 하나님. 예? 에너지. 에너지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네? 하나님. 성령이. 내가 가면, 예수님 그랬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나도 보혜사지만 나 말고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 보혜사 오셔서 너희들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에너지예요? 그런 일을 하시는 거.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자,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제일. 어서 오세요.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제일 고맙더라.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이 제일 이쁘게 보여요. 그러더라고. 왜? 그래요. 일찍 오신 분들은 별로. 제일 늦게 오신 분이 제일 이쁘게 보여. 나만 그러지, 이분은 많이 이쁘게 보여.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다,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안 오신 분은 안 오신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 그러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네. 아내가 싸우고 나서 집을 나가버렸어.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들어왔어. 그럼 그 아내가 이쁘게 이뻐요. 너무 예쁘다. 그렇게 입을 수가 없어. 안 들어. 그가 안 들어. 저녁에 딴 데 잡아왔다. 그러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야. 이제 막 열이 나 이만큼 나 터지려고, 머리가 터지려고 그래.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신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근데 혜진이 이제 딱 들어와. 그렇게 도저히 못 들어올 것처럼 싸우고 나갔는데 들어와.
그게요, 얼마나 이쁜지. 자, 성령을 받아 사용하는 게 아니야. 성령을 받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께 사용되는 거지. 아멘.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가 마음을 여는 거지. 아멘. 그러죠? 아멘.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음향 제자, 음향 제자. 중에 하나님이 저 성령 얘기를 제자는 누구예요? 바울, 음향 제자죠. 네? 그런데 이 사회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6천년 역사에서, 음향 제자가 많아요? 음향 제자가 많아요? 예? 유명한 제자는 유명 안 돼요. 대부분이 유명한 제자들이야. 이 유명한 제자가 나타난 것도 누구 때문이야? 유명한 제자가 가끔 나타난 건 누구 때문이야? 유명한 제자 때문이야. 유명한 제자 때문이라고. 유명한 제자가 없었다면 유명한 제자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감사하겠어? 하나님 더 소중히 얘기했어? 유명한 제자 몇 사람보다는 유명한 제자가 진실한, 유명한 제자는요 자기 재능으로, 테크닉으로, 기술로, 또는 자기 능력 뭐 이런 걸로, 실력으로 유명한 제자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유명한 제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나타나. 안 나타나면 숨겨져 있어. 마치 선행을 하고 숨긴 사람하고 똑같아. 유명한 제자면은 무명한 제자가 훨씬 신적이고 성령적이야. 성령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명한 제자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나라에요, 대통령 한 사람이 더 중요해요? 국민 전체 숫자가 더 중요해요? 국민 전체가 더 중요해요? 대통령은 한 사람으로 교체하면 돼. 그러잖아요. 바꿀 수 있어. 근데 국민은 못 받고, 문명한 국민들도 못 받고. 하나님이 문명한 사람을 많이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만드신 것은 그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문명한 사람 되는 게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한 일이야. 아니,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이었어. 무슨 누구 하면 다, 네? 무슨 목사, 유명한 사람, 한 많잖아. 별 같은 거 목사라고 하기도 하고, 하늘에 별 같은. 서만지 목사님만 많이 알는데. 맞다. 정말 많이 알는데. 아이고. 저는 이번에 이거 올라왔어요. 에이. 그게 아니고, 나는 아무 정말 보잘것없는 목사야. 문명하잖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못생긴 나무는 다 배다가 뭐 만들고 집 짓고 뭐 경원수하고 이래. 잘생긴 나는 다 나가 어디로. 목사도 그러더라고. 잘생긴 목사들은 다 미국으로 가고 무슨 어디 화폐로 가고 그러다가 또 어디 대학으로 가고 다 가더라고. 목회 안 해. 나같이 못생긴 목사가 끝까지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요, 아, 내가 무명한 사람이 된 게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인지. 내가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절대 목회 안 할 거예요. 그 유명한 거 가지고 다른 거 더 좋게 보이는 걸 하지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은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 되는 걸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면으로든지 좋은 거 아니라. 어떤 이기적인 충동을 만들어주시는지는 모르지만, 유명한 사람 훨씬 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행복하고. 유명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유명한 사람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하기 어려워요. 무명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지. 자, 나는 무엇에 충동을 받느냐? 충동을 받아요? 충동? 충동을, 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이 무엇에 충동을 받느냐, 그걸 보고 알 수 있어요. 무엇에 성공했냐, 성공 뭐, 실패했냐가 아니라, 무엇에 충동을 받고 사느냐, 그걸 보고 알아요. 무엇에 충동을 받느냐?
충동 어디서 받아요? 충동. 그 뭐 나는 무엇에 충동을 받고 사는가?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적나라한 모습이 딱 나와요. 충동을 받는 거 보면 돈에 충동을 받는 사람, 뭐 이성에 충동을 받는 사람, 지위에 충동을 받는 사람, 또 무슨 뭐 이런 거 뭐 충동을 받아요. 뭐 학위나 무엇에 충동을 받느냐? 이게 그 사람의 사람 됨과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고집센 바울이 어떻게 희생하는 사도가 되었습니까? 바울처럼 고집센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진짜 얼마나 고집센인지 아내가 도망가버렸어요. 아내가 고사로 도망갔어요. 이 사람 고집은 보통이 아니야. 누구도 못해봐. 바울이 결혼했었어요? 했어요. 네, 했어요. 아내가 이제 도망갔으니까. 그거 어디 나와요? 교회사에. 성경에 안 나와? 성경 안 나와. 예레시대도 없지요. 예, 예레시대도 없어요. 없고 교회사에 나와요. 고집생 바울이 사람이 고집이 생겨 좋아요? 안 생겨 좋아요? 안 생겨. 안 생겼죠. 쎄는 여러 사람이 쎄잖아. 쎈 사람은. 아니 우리 손자가 고집이 쎄. 그래서 그 아빠 엄마가 죽을라 그래. 그래서 내가 고집이 안 생겨지는 나도 아무것도 성공을 못한다. 고집이 세기 때문에 성공을 다른 성이 있는 거다. 네, 그 고집을 꺾어버리려고 하지 마라. 다 키워줘. 네, 그랬어요. 그 참, 그 잠재된, 잠재력을 나타내주는 거다. 고집이. 그 예수님이 바울이 고집 세다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태어나기 전에. 알았어요. 근데 선택했어요, 알았어요? 했죠? 너 고집 참 세구나. 쓸만하다. 남편이 고집 세면 좋아해야 싫어야 돼요, 아내가. 싫어하죠? 싫죠? 근데 아내가요, 남편이 고집 센 사람이 되는 걸 싫어하는 여자는요, 남편이 가는 데마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획 세운 거마다 다 좌절하고 이래야 돼. 아무것도 못해. 고집이 없는 남자는 아무것도 못해. 마음 고분고분한 절투일지 모르지만, 나가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남편이 고집 세면 감사해야 돼요. 아, 우리 남편이 감염성이 있구나. 고집 센 거 보니까 성공할 수도 있겠다. 감사해야지. 뭘 남편이 고집 세다고 막 죽겠다고 그래. 아니, 다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작다. 지뢰싸 먹고 노는 사람이 고집만 세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보니까 젊어서는 고집 세는데 지금은 고집 좀 점점. 늙으면서 고집이 없어져야지. 없어져야 근데 고집이 센 사람이 그 고집을 또 빨리 버리기도 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고집 센 사람을 바울을 선택해서 고집 센 사도로 만들었어요. 그냥 순교하지. 고집 센 사람이 순교해요? 안 센 사람이 순교해요? 센 사람. 고집 안 센 사람은 순교도 못해. 네. 고집 세. 고집도 세야 순교도 하지.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네. 그냥 남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혹시 누가 고집 세거든요. 아, 저것도 필요하다. 아니, 이봐요. 내가요, 음악교회 있을 때 교회가 창고였어. 비가세는 창고. 아무것도 교회 표시가 없어. 근데 그걸 갖다가 벽돌을 빨간 것으로 쌓고 동방을 딱 고집게 세웠어. 하다 그러니까 다 반대. 그럼 못하나 한다고 이래. 시골에서, 음악에서. 그래서 아무나 막 내 혼자 한다고. 그러고 고집스럽게 그걸 다 했어. 그걸 다 했다 혼자. 그 내 돈 들여다가 내가 수고해서 또 누구 기술자 불러다가 공사해라 그러고 공짜로 돌아가 공사해라. 교회 하는 교회당 짓는데 네가 전 무슨 수고 싹받고 하냐 하면 되나. 다 불러다가 했어.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두 달이 여섯 달이 했는데 나와본 사람이 없었어. 하지 말라고 고집스럽게 한다고 나와보지도 않았어. 하려고 하고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 7년이 지났어. 아니? 10년인가?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는데 나한테 공로패를 갖다 줘. 공로패를. 그랬다고. 그랬다고 공로패를 갖다 줘.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떠날 때 공로패를 안 주더니 10년 후에 떠난 지 10년 후에 공로패를 쓰지. 그때가 되는 사람이 돼 있어.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 저 교회당 헐었다고. 그 도시계에 들어가니 교회당 헐었다고요.
보상금을 5천만, 6천만 원을 더 줬어. 6천만 원. 내가 6천만 원 헌금 받으시잖아요. 그랬다고 보급해 주더라. 고집도 써야 돼요. 고집도. 천성교회하고 사마니교회하고 한교회였어. 근데 고집 센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헤어졌어. 그래가지고 두 개가 됐어. 네. 고집 센 사람들 때문에 두 개 생긴 거야. 성교회 두 개 생긴 거야. 성화는 교회. 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만합시다. 그만하고요. 참된 권위는 신령에 나오는 게 아니고 봉사와 희생정신이 나옵니다. 참된 교회는 사람의 능력과 신뢰에 나오는 게 아니고 봉사정신, 희생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지휘자의 권위는 막 명령하고 괜찮아 나오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음악적인 감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휘자가 감동을 받아 배우관들이 감동을 받거든. 자신의 순수한 감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휘자가 자기 자신의 감동을 받아야지 명령과 견책으로 막 잘하게 만들려면 안 되는 거예요. 지휘자의 권위야. 그다음에 그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일꾼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사람을 보고 예수님처럼 죄인을 보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동정심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고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머리가 부족했어. 안녕하십니까? 예.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주신 모든 성도님들. 잠깐 화장실 다녀오실 분 잠깐 다녀오시고 조금 후에 잠시 후에 우리 대예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참이 좀 풀렸나요 아까? 제가 늦게 오니까 반주 좀 했어. 천천히 마시고. 오, 또 풀로 타시는 분도 오셨네. 봉사해주러 감사합니다. 오케스트라 오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뭐 불러놓은 거 있어요? 사치로? 아니 25장이던지 454장